오늘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 본문으로 하여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어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예수 잘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건강을 진단하는 다섯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둘째로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이든 즐겁게 기쁨과 감사로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셋째, 언제나 말과 생각이 긍정적인가. 넷째, 전도하고 싶은 열의가 있는가. 다섯째, 지금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 다섯 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그 신앙이 건강한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무기력한 신앙이요, 잠자고 있는 신앙이요, 죽어있는 신앙과 다름이 없습니다. 기도에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다시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절망이 뒤덮였습니다. 절망의 때 문을 닫을 때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그 말에 저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을 뜻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서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그 삶 자체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줘서 나가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눈만 뜨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음성만 듣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저를 떠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심이 가득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만 믿고 어져가 나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믿을 곳을 마련한 다음 다시 내가 와서 내는 곳에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제들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통해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거처를 주님이 천국에 예배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데려가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예수께서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게 될 것이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저들이 애통하며 주님 앞에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낼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애통하고 곡하는 시간에 예수 못 박은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였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저들에게 있어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애통하며 주님 뒤를 따라갔고 특별히 큰 무리의 여자들이 가슴을 치고 울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은 설명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러분 3년 반 동안 오직 주님만 믿고 저거 저희들이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큰 충격이고 저희들이 슬픔이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여인들이 울며 그 십자가를 따라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입니다. 20절에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저들이 슬픔이 많아요. 기쁨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저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절망의 때 기도하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것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문제가 변하여 우리에게 응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염려 건식까지 떠나가 버리고 주님의 신 기쁨이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근심이 더 큰 근심을 가져오고 문제가 더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냐고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을 찾아다니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봤다고 몸부림칩니다. 그럼 문제가 더 커지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고난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주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행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존재요 예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세상이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 앞에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모든 세상의 권력들이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날마다 기적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견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따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름으로 새방언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하고 흉한 뱀 같은 권세를 다 집어내 던져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전해주는 나쁜 말로 내게 정신에 독이 되는 그 독이 들어와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는 즉 병자가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위대한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이미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 권세를 물리치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염증과 거짓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신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원수 마귀 생각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고 있는 한 불쌍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무엇을 얻을까요? 한 분쯤 저 손을 내밀 때 그때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가 벌떡 일어나서 꺾고 뛰면서 찬양하며 성전에 같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문제인 사람의 힘과 용기를 주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주머니에 은과 금이 없었어요. 동전 한 푼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유일한 것, 내가 가진 나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요즘 주머니에 좀 돈도 있고 너 주머니를 찾아보면 또 크레딧 카드도 있고 뭐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는 않고 은과 금은 조금 있는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투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 권세를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마귀가 전하는 말에 속지 말고 이미 가진 권세를 갖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염증은 것처럼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신 물러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요 예수께서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변하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대로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린 우리가 문제지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 창립 66주년이 됩니다. 불가동 천막교회 때도 우리 예수님 함께 하셨고 서대문교회도 예수님 함께 하셨고 여의도 시대에도 예수님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때만 몰랐기 때문에 문제투성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성의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예수의 이름을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잠언서 10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런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온갖 질병이 우리를 둘러싸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늘 의사 선생님 하신 말씀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운동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근데 스트레스 받지 말란 말도 또 스트레스가 또 돼요. 자꾸 스트레스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니까. 여러분 스트레스에 대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만성 스트레스 오는 증상과 병이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심혈관 질환, 암, 불면증, 우울증, 인지장애, 치매, 수화불량, 위궤양, 장염, 두통, 허리통증, 천식, 피부병, 없는 병이 없이 만성질환은 다 스트레스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스트레스를 다 벗어버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원로장로들이 이제 스트레스 벗어버리면 100세 이상 다 장수하시게 될 겁니다. 스트레스가 병을 가져옵니다. 의사들은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규칙적이고 적당한 식사를 하고 주 3회 충분한 수면과 주 3회 운동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보다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다가와야 됩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다가오면 우리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주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다가옵니다. 기적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베트남 하노이에 다녀오면서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부 임마누엘 찬양대 대원으로 봉사하던 두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2013년에 진승택 김희정 집사님 부부인데 이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갖기를 원했는데 아이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이를 갖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진로를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트남으로 가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 베트남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막상 베트남에 도착해보니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힘들고 어려운 삶이 그 앞에 펼쳐졌습니다. 6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처음 갔던 직장이 본인의 꿈과 비전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결혼한 지 4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유일한 기쁨은 하노이 순복회가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교회 가는 것입니다. 우리 반관수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하노이 순복회에 한 시간 걸려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눈물 고모 쏟으며 기도하고 찬양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왔습니다. 매주 주 앞에 나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2017년 9월 달에 제가 굿피플 그 행사로 그곳에 학교와 보건소 중공식이 있어서 갔을 때 이제 하노이 순복회에 가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신유 시간에 오늘 이 중에 아이가 없는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될 거라 믿음으로 선포를 했는데 이 두 부부가 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그러나서 예배 후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히려 그 삶이 오히려 더 잘 풀려나지 않고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직장을 간두게 됐어요. 직장을 간두고 나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을 간두는 그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오래전에 베트남에 진출한 대기업 회사에 자기가 그 원서를 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통보가 오지 않아서 몇 달 동안 통보가 오지 않아서 아 나는 이제 대기업에 취업도 안 되고 이 회사도 간두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데 마지막 날 퇴근하기 2시간 전에 그 회사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만약 합격 통보 안 오면 본인들은 집에 가서 이제 보따리 싸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기업 좋은 직장으로 옮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결혼한 지 9년 만에 마침내 온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 구필 행사로 하노이 갔을 때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온유와 함께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믿음의 기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드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거룩한 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꿈꾸고 믿고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세상의 음성을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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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